경기 시작됐습니다. 2세트 해결 정윤종 선수예요. 이에마서는 테란 조기석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조기석 선수 먼저 상대가 고른 전장의 승리 따냈습니다. 네. 서로 좋은 기세로 맞붙었었던 첫 번째 경기에서 다크찌르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서 주도권을 조기석에게 완벽하게 내주기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기석 선수가 공격을 통해서 경쾌한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것을 멀티로 치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네. 뒤심도 정말 강했죠. 그렇죠. 네. 최고의 그 모습 경기 내에서는 보여주게 될지. 진짜 오늘 네.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조기석 선수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경기 내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침착하게 들어오는 공격을 좀 막아냈고요. 가래는 조기구이, 조기석 화이팅! 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기세 면으로는 조기석이 조금 더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판테온에서는 테란 2대1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SSL 데이터죠. 정윤종 선수는 테란을 상대로 해서 판테온에서 1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정윤종 약점 없고 준비한 대로 경기 잘 펼치는 선수인데 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살짝 미끄러졌거든요.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출발이죠. 가장 프로토스 선수가 좋아하는 민스트럴에서 보다 허무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기세를 다시 한번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겠죠. 네. 네. 허무한 승리를 원한다면은 허무한 패배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잊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윤종. 앞쪽으로 쪽에... 빼놓고 있어요. 여기도 선택을 한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구석인데 왼쪽 구석으로 지금은 선택을 한 네. 겁니다. 여기다 일꾼 하나 지금 빼놓고 SCB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선택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 근처에 파일론을 짓게 되면 로보틱스보단 전진 게이트 이후에 빠른 다크 이전과 같은 다크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연속해서 다크로 이어간다면은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어렵죠. 전략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조기석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 서치이기 때문에 다크를 볼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의식적으로 위화감을 느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판짜기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크가 네. 다크로 이어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연속 다크예요? 네, 연속 다크. 그것이 첫 번째 다크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던 그 다음 판에도 다크를 준비한다? 이런 것들은 전략상으로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2연닭 두 번째까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찰병력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기혁 선수가 상대방의 본진을 보고 사업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파일런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네. 다크 템플러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요. 네. 이건 정윤종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가는 척 한번 페이크를 준 거고요. 그렇죠. 1까지 보내면서요. 네. 게이트, 템플 어카이브 모두 다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노멀하게 플레이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연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다시 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네. 프로브가 설치 움직이죠.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정리됐고 네. 저거 시야 사라지기 전에 계속 프로브가 넥서스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냄새를 좀 맡아야 되고 네. 자, 위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봤어요. 앞마당이 아직도 없네라는 것을 느꼈으면은 자 구석을 좀 일단 뭔가 위화감을 느끼고 찾아보거든요. 네. 저 일반적인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했을 때 3분 5초에 넥서스가 지어져야 되는데 찾아요. 이거 들어와서 지금 봐요. 2연닭. 네, 들어와서 지금 네. 봤습니다. 이게 평소보다 재차 들어갔을 때 넥서스가 적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드라곤 빼야죠! 드라곤 빼야죠! 흔들립니다. 네, 지금 여기 정리됐고 네. 자, 작전이 걸리고 지금 나가는 마린과 추가되는 벌처만 들어가도 사실 프로토스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뭔가 꼬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3마린이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이득을 볼 것 같은 기세입니다. 네, 지금 세 개 들어갑니다. 다크 하나가 지금 나와서 여기서 수비하고 네. 있어요. 여기서 수비용으로 일단은 뽑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일단은 뭐 프로토스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겠죠. 네, 여기는 방어 타워가 좀 갖춰졌습니다. 엠벨 좀 올라갔고요. 벌써 나와 있어요. 예, 전진된 게이트에서 나온 다크가 조금 더 빠르게 도착하기 때문에 앞마당 쪽은 앞마당 쪽에 있는 터렛은 완성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제 마인 개발이 돼 있어서 네 본진 터렛은 지어집니다. 본진으로 난입하는 게 오히려 프로토스에겐 저 다크템플러를 쉽게 잡혀줄 수밖에 없는 네 사충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시야 좀 들어오고 네. 마인 메사에 놓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갇혀요. 아 여기 못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 갇혔습니다. 네. 감옥입니다. 이러면은 어우, 여기 터렛 또 마인에 마인 밟고 이 다크도 죽었고요. 네. 안마랑은 안 돌아갑니다. 이거 다크는 더 이상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프로토스도 벌초에 대항하는 대항력이 별로 없어요. 네. 여기 남아있는 병력이 지금 드라곤 하나고요. 만약에 조기석 선수가 지금 머신샵에서 돌아가고 있는 저 업그레이드가 벌초의 속업이라면 이 벌초 난입했을 때 막을 만한 드라곤의 개체수가 GG!